이렇게 악보가 위로 올라가서 보이죠? 자, 일단 보금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왜? 신곡이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름교재에 보금자리가 없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이명호 씨가 신곡이 나오기 전에 선곡이 끝났어, 제가. 교재가 나왔어. 근데 나는 노래교실에서 내 교재에 있는 것만 가르쳤지, 그거를 악보를 우리 김피디가 저기 악보 파는 데 있죠? 예, 들어가서 사갖고 죄다 복사해갖고 주면서 지금 가르쳤다, 이 말이. 맞잖아, 맞잖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우진 않으셨으니까, 많이 들어서 익히긴 했지만, 많이 들어서 익히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 확 다르다는 걸, 예, 요 맛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일단 노래를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한다고요? 그렇지. 자, 다시!
여기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놀잖아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아무것도 표정도 그냥 아무것도 도할 때 몸이 약간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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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세 번 정도 하면 같이 하라는 거요. 규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시작 아무것도 그렇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자 우리 이명웅 씨가 여기다 기교를 넣었어. 그거 억울하지. 지지야 잘했다. 지지 잘했다. 어 진짜 어머 뭐 진짜 아무것도 했죠? 필요 없어요가 아니고 필요 없어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두 번 세 번 시작하면 어떡한다? 아마 끝나게 자꾸 규경해 규경. 아무 시작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안나리 새해
노래는 너무 잘하잖아.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 버전이 좀 있었고 잘한 척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내 아버지 버전 이런 거거든. 내 자식들에게 바지 좀 한번 올릴게. 그래서 이명웅 씨가 MBC 왔을 때 한참 얘기하다 이 저 뒤에 가서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막 이랬던 것도 있잖아. 정말 그죠? 와 포장째. 자 그다음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안아요. 잠깐 말했잖아. 난 너무 신기한 게 안아요가 기교를 부리고 꺾는 목이잖아요. 몸이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따라 앉아서 안아요를 잘해? 아,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나보다 더 고수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진짜 아나 진짜 아나 진짜 아나 진짜 아나 아무것도 시기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시작.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지.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시작. 이게 아니고 여기서도 예 뒤에 내 손목을 써주는 거야. 고오 그죠? 한눈 팔지 않고 여기 그렇다고 고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회장님 안 되지? 그렇지. 한눈 팔지 않고 됐죠? 그 다음 어떻게 사랑할래요 되었어요. 자 사랑자에서 만나게 잡아주고 할래요를 쭉 밀어줘야 돼. 왜? 뒤에 덤더필 이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할래요 덤더필 나도 예스. 이러면 그 사랑하는 이명웅씨의 노래를 다 망치는 겨. 그래 그래 돼. 그냥 짜르다 저처럼 배우면 잘 안 돼. 그래서 자 한눈 팔지 않고 됐죠? 그 다음은 사랑할 때 사랑 나 성질 나서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 회장님. 이제 이거 왜 먼저 하냐 이 말이오. 바로 내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해갖고 내가 조금 그 시키냐 하네. 자 사랑하면요 오늘 봐봐요. 높은 데를 올라가려고 하면 언덕을 올라가려고 치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준비하죠. 자 그런데 사랑하고 숨 쉬고 사랑할래요 여기까지 해야 돼. 시작. 사랑할래요 대신 사랑부터 안 돼. 사랑부터 사랑을 사랑하고 숨을 혼자 쉬는 말. 시작. 사랑할래요. 어이구, 어이구.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막 주먹으로. 예. 그나마요. 여기를 세게 쳤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돈 더 필요 없어. 잠깐 시작. 돈 더 필요 없어. 그다음. 백도 필요 없어. 잠깐 봐봐요. 여기를 힘차게 안 하잖아. 그러면 거꾸로 있는 것 같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니까 노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돈만 필요 있어. 백만 필요 있어. 당신만 없으면. 어째 웃는 것이 이상해. 왜 박수 쳐도 소름 돋아. 그래서 여기요? 돈 뭐야 돈도 필요 없어. 여기를 강하게 해줘야 돼. 진짜로 돈도 필요 없어. 시작. 돈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돈도를 세게 하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돈도 필요 없어 백도
이거 아니고 돈도 더 세게 하고 그치? 시작. 돈도 필요 없어. 그 다음 백도 필요 없어. 스톱. 그 다음 자, 당신만 예, 있으면 될 때 당하고 예 음을 높게 치잖아. 그때는 어떻게 당신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당자는 어떻게 아까처럼 당하고 그렇지 땡겼다 땡겼다 하는 거예요. 당신만 있으면 돼.
먼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거 했다 이 말이오. 자 그리고 사실 이명호 씨는 발라드 쪽을 훨씬 더 잘해요. 맞잖아 그치? 그런데 얼마나 또 마음이 또 이쁘면 또 본인의 팬층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예, 또 연세가 또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이뻐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하는 트롯 버전 이쪽으로 이 보금자리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사랑요. 지금 1위로 올라가 있죠? 네. 예,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막 뭐 사랑은 늘 도망가 어쩌고 이런 거는 너무 이래갖고 노래교실에서 그냥 노래교실이라는 거 노래도 배우지만 스트레스 풀려고 오거든. 태연애가 계속 막 아 나 간다 그러고 먼저 해서 뭐 성질 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무슨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심이 아니잖아. 이게 우리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노래교실은 그렇게 막 노래를 배워서 어디다 쓰고 막 어디 가서 노래장 나가서 김치 냉장고 타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가 두 개씩 다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즐기려고 오는 거고 공부하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 노래 괜찮죠? 정말 우리가 이명웅 씨 팬 영웅 시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노래 좋죠? 자 보금자리는 어디가 보금자리인지 아세요? 내 집이 보금자리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잘해야 돼? 남편한테 잘해야 되고 남자들은 아내한테 잘해야 되고 예 가족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옆집 아저씨는 이제 잘하면 돼요. 안 돼. 뭔가인지 알죠? 옆집 아저씨는 밖에 나와서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쁘게 치장해서 이쁜 거요. 근이도 집에서는 옆집의 아줌마 목욕하고 나오면 다 똑같아 버려 꼬꼬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야 돼? 그렇죠. 신랑한테 잘해야 돼. 오늘 집에 갔을 때랑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밥값을 사가지고 가든 찐빵을 사가지고 가든 호떡을 사가지고 가든 가지고 가서 뭐라 그래야 돼? 아이고 그냥 여보 있잖여 내가 그냥 오늘 또 영웅시대 여기 갔다 왔더니 거기 천혜라고 왔어. 걔가 이렇게 말을 기장을 안 불렀어. 걔가 왔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신이라네. 갈 때 이걸 좀 사가지고 가래. 애들 주고 남은 거 주지 말고. 그래서 오로지 당신 주려고 사왔어.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는데. 맞지?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러는데 이렇게 딱 돌아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봐봐 콧구멍 엄청 멀어.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배운 대로 스타카토로 딱 들어가고 나였으면 좋겠다 여기 자르면 안 돼 아셨죠? 그 다음 아무것도 하고 필요 콧소리는 안 해도 되는데 자 기교를 부리고 그 다음 든든한 두음에 안겨 그죠? 잠들고 싶어 아이고 그치 그 다음 사랑해 잠깐 사랑해 퍼 이거 아니고 볼을 밀어 내 사랑해 보금자리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절 계속 자 시간